안녕하세요. 사회바둑입니다. 오늘은 재미난 사회 문제 한 문제 가져와 봤는데요. 장면을 보시면 흑선 문제입니다. 흑선으로 100 전체를 잡아내는 문제인데요. 문제의 난이도는 3급에서 5급 정도로 측정이 됩니다. 자, 이 문제는요.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듯해요. 하지만 고정관념을 깨서 수를 정확하게 읽어 보신다면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 장면에서 100을 잡으려면 어떠한 묘수가 필요할까요?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풀어보세요. 자, 풀이 같이 해보겠습니다. 우선 지금 100이 하나 먹을 쳐져 있어요. 이 먹을 쳐져 있는 수가 흙 3점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를 때려간다면 지금 100이 막는 수가 선수죠. 이럴 때한 집을 내어서 독립된 두 집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. 네,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 진행밖에 떠오르지가 않아요. 지금 다른 진행은 여기를 빠져도 막아서 지금 이세 점이 잡히기 때문에 이 진행은 또 만만치가 않거든요. 물론 먹을 치고 단수 친다면 패가 나는 상황이지만 패는 정답이 아닙니다. 자, 일단 흑은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요. 이흑세 점, 이 세모 세 점을 버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. 근데 어떻게 버리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죠. 지금 이곳을 치중 가는 것은 어떨까요? 백이 막는다면 그때 먹어쳐서 일단 3점을 따내는 것은 단서를 치고 한 점을 따내서 잡을 수가 있는데요. 여기서 백은 당장 3점을 따내는 것이 아니고 2점 쪽을 따냅니다. 먹어쳤을 때 이곳을 가만히 이어간다면 이 수는 셀 수가 있죠. 네, 백이 살았고요. 일단 치중 가는 것은 안 되죠. 그렇다면 이왕 이세 점을 버리는 거 이곳을 밀어 가서 버림돌 작전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? 백이 단수 쳐서 환격을 잡을 때 그때 먹어쳐 간다면 네, 지금 1, 2번에 교환을 하고 먹어치면은 지금 때려가는 것은 빠지는 수가 있죠. 네 점을 잡아도 붙여 간다면 백이 딱 걸렸습니다. 있는다면 바깥쪽에서 내어 가고요. 바깥쪽을 잇는다면 안쪽에서 환격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문제의 정답이 이 수순일까요? 아닙니다. 여기서 백은 한 점을 따내는 것이 아니고 네점 쪽을 따내는 것이 수순입니다. 지금 때린다면 안쪽에서 셀 수가 있고 이곳을 붙여 가야 되는데 그때 한 점을 가만히 이어간다면 먹어쳐도 뒤를 단수 쳐서 백이 셀 수가 있죠. 네, 지금 밀어가고 먹어치는 수가 강력해 보였는데 이 수는 실패이고요. 그렇다면 흑에게 남은 공격 수단은 딱한 수인데요. 그 수는 바로 이곳에 먹어치는 수입니다. 백이 따낼 수밖에 없을 때 그때 들어가고요. 지금은 뭐 단수밖에 없죠. 그때 바깥쪽을 빠져간다면 백이 살 수가 없습니다. 때린다면 붙이고 이으면 단수로 잡고 있는다면 먹어쳐서 양자충으로 백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. 오늘도 저희 사회 바둑과 함께 한 문제 풀어보셨는데요.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강의 사활 바둑이었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 시청 감사합니다.